언니가 월요일 아침 학교를 가고 있어요.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강아지잖아! 강아지야, 강아지야! 너 여기서 도대체 놀고 있는 거야? 멍멍,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 없다, 멍멍. 뭐? 다리를 다쳤다고? 안 되겠다, 내가 119에 전화해줄게. 119! 여보세요? 여기 강아지가 아파서 움직일 수 없대요. 응, 여기가 어디냐면요. 나무가 있어요. 물도 있고, 강아지도 있어요. 아, 풀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강아지야,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은 구급차가 널 데려올 거야. 다름이 아니라 내가 학교에 가야 되거든. 강아지가 다쳐서 그런데 병원에 데려다 주겠니? 그렇구나. 걱정하지 마, 지니. 내가 강아지를 병원에 꼭 데려다 줄게. 응? 어? 어? 학교에 늦겠다. 빨리 학교 가야지. 날씨 너무 좋다. 아빠야, 엄마랑 산책하자. 유모차 바퀴가 돌이 껴서 움직이질 않아. 네, 뭐라고요? 아이, 학교에 늦었...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뿅차, 뿅차, 뿅차. 어? 뿅차. 우와, 고마워요, 친구.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아기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저는 빨리 학교에 가볼게요. 나를 도와주는 착한 아이가 있었네. 응? 내가 도와줘야지. 와, 도저히 못 되겠다. 너무 힘들어. 와, 깜짝이야. 안녕. 누구세요? 난 유정이라고 해. 착한 일을 한 너에게 내가 선물을 준대. 수리수리 마수리. 얍. 뭐야? 이거는 엄청 빠른 킥보드잖아. 이제 이걸 타고 학교에 늦지 않도록 가도록 해. 우와, 여정님 감사합니다. 몰라요. 안 되겠다. 그럼 지니가 너를 경찰서에 데려다 줄게. 좋았어. 그럼 킥보드